와우. 반가 반가. 우리는 태극기에. 이야. 편집을 못하니까 혼자 그냥 옆에서 하면 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하고 막 여기도 으쓱으쓱 이렇게 쓰담 쓰담 나도 쓰담 쓰담 머리가 왜 이만인거지. 네, 저희는 지금 이제 부에나파크에서 얼바인으로 넘어간답니다. 허리가 너무 계속 아파해서. 네. 어떡해요? 허리요? 허리는 허리 옆에서 낫도록 하죠. 우리가 그 자기 응? 릴 나스가 누군지 알아? 어 누가? 오호 미국 와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넘버원 음악을 릴 나스로 뽑았고 그럼 두 번째는 누군지 알아? 어, 조말론이 아닌 포스트 말론? 아, 포스트 말론. 오 이제 계속 나와요 그냥. 이야 이제 다 알아요. 오 완전 그냥 뭐 뮤지션. 뮤지션 아니어도 위켄드를 위협하는 신인이라고 한다고. 오 아이 그렇습니다. 와 역시 뭐 그래도 저는 위켄드가 좋아요. 위켄드? 그치 위켄드 음악도 좋고 요즘 어린 스타일의 요즘 시대에선 포스트 말론이 또 이제 뜨고 있죠. 근데 내가 봤을 때 유행이 조금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좋으면 장땡이에요 뭐든지. 오늘 또 사람들이 많이 와주셔서 친구도 오고 뭐 선배들도 오고 제 친구도 오 맞아 와이프 친구도 오고 그리고 막 그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이쁘다. 어떤 외국인 분이 그냥 화장실 가려다가 그림이 이뻐서 어 분이 계셨는데 네. 그게 많이 아예 그냥 한국에 대한 걸 잘 모르시는데 그림이 너무 예쁘다고 그 와이프 분 데리고 오신다고 오. 하시더라고. 어, 그러니까 영어로 샬라샬라 그냥 하더라고 계속. 되게 자기랑 그 집이 새로 이렇게 이사 가셨는데 아, 집을 이사 갔나? 새로 그림을 다 인테리어를 해서 걸고 싶은데 아~ 딱 좋아하시는 그림이 있더라고.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. 근데 한층 더 기분을 좋게 하려면 이제 판매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또 어? 우리가 다 좋아하는 어? 어? 배추잎 어? 배추잎 어? 네 그래야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사실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또 미국도 또 다시 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재료도 사고 그죠? 네 재료도 사고 뭐 유익한 것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그런 바람이고요. 지금은 또 퇴근해서 이제 밥을 또 무엇을 저녁을 먹을까 생각을 할 건데 어떤 음식을 섭취할 예정인가요? 솔직히 미국에서는 한식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이가 뭐가 더 한식이 너무 땡기고 한식이 땡 한 10년 전에는 진짜 미국 오면 아예 김치 같은 거 손을 안 대도 뭐 샐러드로 대체하고 막 이랬는데 아, 오빠 만나고 변한 거 같아 좀. 오빠가 김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토종 한국 사람? 근데 뭐 근데 요즘 요번에 여기 미국 와서 어, 햄버거 한 번 먹었고 김치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편이지 않아? 내가 많이 먹었어요. 그리고 일단 뭐 인앤아웃은 생각도 안 나고 집 바로 앞에 있는데도 옆 조금만 가면 있어도 오 그렇게 됐네요. 수영장을 가고 싶어요. 그리고 지금 허리도 허리인데 좀 이렇게 지저 자쿠지에 들어가서 허리를 좀 지지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.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쭉 좋네요. 햇빛이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떠 있고. 근데 얼바인이란다. 아무튼 오렌지 카운티는 진짜 더운 것 같아요. 아 오렌지 카운티는 좀 진짜로 맞아. 후디를 입으면 어 막 너무 답답하고. 네 얼바인은 좀 춥지. 아니 밤에만. 밤에만. 저녁에 우리는 그 우리 어제 에어컨 켰잖아. 선풍기
돌려놓고 자요, 그 천장에. 5분이 끝났어. 뿅. 도하면 안 돼?